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의 박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발 목표인 지속가능 개발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약간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수원국에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세계 최대의 수원국 중에 하나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공회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공적 개발 원조를 시작한 것은 이제 거의 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는 공회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2009년에 OECD 다학에 가입한 이후부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따지면 지금 한 7년 정도 지난 세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사실 공적 개발 원조의 확대를 위해서 일종의 후발자이기 때문에 후발자로서 확대를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원조를 정액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학에 가입할 때 2009년만 하더라도 규모가 약 1조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적 개발 원조의 규모가 2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두배 정도의 원조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회국들은 거의 원조를 증액하지 않거나 심지어 급격하게 줄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한 6년 내지 7년 동안 공적 개발 원조를 빠르게 증가시킨 것은 다른 나라와 아주 대비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공적 개발 원조의 규모는 GNI 대비, 즉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본다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약한 0.14%인데 OECD 다학의 평균이 0.25%라는 걸 감안해 보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 면에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학에 가입한 이유로 우리 원조가 이제는 그 다학 가입 이전에 일종의 한국적인 사정을 고려한 원조를 하는 걸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학에 회원국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공여를 할 때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학으로부터 피어 리뷰도 받았고 몇 가지 지적들을 개선점들을 많이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개선된 점들도 많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자 원조의 비중을 국제사회의 평균에 가까운 25%로 늘렸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원조는 대부분 다 후속성 원조였습니다. 즉 원조를 줄때그 물품을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조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은 원조였습니다만, 그런 후속성 원조의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무상 원조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비후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상 원조의 경우는 약 절반 정도가 비후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질적으로도 보면은 부분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인가요? 이게 지금 2011년에는 소위 원조 효과성에 관한 그 고위급 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이런 그 원조와 관련된 국제 담론 분야에서도 우리가 담론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약간 개선은 되었지만 오히려 양적으로 가야 할 길보다 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한 한국의 원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DG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기여를 할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갖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MDG가 2000년에 시작되어서 2015년에 끝이 났고, 2016년부터 새로운 SDG가 출범을 했는데,
SDG가 MDG에 비해서 다른 가장 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가 너무나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MDG는 주로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일부 분야의 개선에, 즉 사회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면 SDG는 훨씬 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인프라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인클루시브 그로스 같은 즉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나아가서 지속가능 환경, 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라든지 또 인간의 안보 그리고 테러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의 인간의 보호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영역들로 목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목표가 SDG에서는 17개의 목표가 되고 세부 목표를 따져보면 16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미 이 다양한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시작부터 SDG가 출범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MDG 같은 8개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세부 과제를 160개씩이나 나열을 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몇 나라들을 몇몇 공화국들의 사례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뭐 우리나라도 SDG에 대해서 정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도 역시 MDG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목표가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은 국제사회가 투입해야 될 재원의 필요량도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모든 17개 분야 혹은 160개 이상의 세부 분야에 기여를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비교 우위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의 비교 우위가 어떤 점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비교적 다른 공익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의 산업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과정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억이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한국이 이제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경험했던 대내외적인 환경과 지금 개도국들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전에 산업화를 했던 서구 선진국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유사성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성공 경험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아주 그 스무드한 과정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저 1인당 GDP 왼쪽에 있는 1인당 GDP 그래프를 그려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마치 아무런 챌린지를 겪지 않고 성장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경제학이 전공인데 예를 들면 1950년대 한국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그 70년대 석유파동이라든지 80년대 일종의 뭐 여러 가지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90년대 외환위기라든지 200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끊임없는 사실은 도전의 직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이나 성장이 후퇴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는 많은 걱정을 했지만 결국은 그걸 갖다가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복원력이 있습니다. 레질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은 위기가 한번 오면은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평균은 5%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겪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80년대 그 소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 레질리언스를 회복을 해서 성장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제도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역량들을 국제사회 혹은 그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우리는 좋은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다른 공여국들과 달리 뭐 국내 재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상원조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20 내지 30여 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여국들 중에 약 80% 이상은 유상원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독일 정도는 아직도 유상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작을 수도 있지만 뭐 제한된 재정적인 여건 하에서 비교적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원조를 이용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인프라 건설 분야 이런 데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SDG 중에서도 중점을 둘수 있는 분야로는 예를 들면 교육 같은 분야, 그러니까는 저 네, 교육 같은 분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실제로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가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ODA 중에서 소셜 인프라가 전체 ODA의 지금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소셜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16.1%를 하고 있어서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이나 인적 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좀 앞으로도 포커스를 두어서 각 수원국마다 중구난방식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에 좀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자원 관리와 위생 같은 SDG 여섯 번째 고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Safe Water and Sanitation 같은 이런 분야.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쭉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국제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단순히 4대강이 아니라 예를 들면 농촌 분야에서 이리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라든지 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강점을 또 가지고 있고 또이 분야의 경우에는 특히 인프라와 많이 연관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수자원 마스터 플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면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분야 혹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결국 또 하나는 결국 SDG 여덟 번째 고울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뭐니 뭐니 해도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했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국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시금석, 그러니까 처음 시발점이 된 것은 결국은 수출 확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확대 경험 이런 걸 갖다가 좀 공유를 하고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지식 공유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것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에티오피아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요구를 한게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들도 수출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다. 그 성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수출 확대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와 민간 기관이 잘 협력을 해서 민간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고 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소위 그 퍼블릭 프라이빗 다이얼로그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잘 돼야 되는데 에티오피아는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왜잘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간 기구가 민간 이 대표 기구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뭐 경영자 총연합이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소위 그어이 기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이 구조가 너무 취약해서 개별 기업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정부에 요구할 게 뭔지를 제대로 전달을 안 되니까 일종의 미디에이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 단체의 역량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한국이 좀 한국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어떤 종류의 레슨을 줄 수 있는지 뭐 컨설팅을 좀 해달라, 정책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KDI와 같이 1년 반 동안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그 덕분에 한국 사업자 단체의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쭉 그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저 에티오피아에 가지고 왔더니 에티오피아 정부로서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사업자 단체의 역량은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서 또 양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너무 사업자 단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단체 지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사업자 단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사업자 단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안을 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단체가 얘기를 하면은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대통령도 매월 그 뭐 원래 무역진흥회의 같은 데 늘 꼬박꼬박 참석해서 그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상당히 큰 프레셔를 가하고 이랬는데 이제 에티오피아는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쓰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 분야에서는 역시 그 인프라 분야나 그 산업 혁신 분야 이런 분야 그 MDG9에 해당하는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그 불교율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물론 우리는 건설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금융 측면에서도 유상원조라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출발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부패도 아주 심했고 또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지만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제도적 양질의 제도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부패 통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 사회가 지금 부패 때문에 뭐 홍역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제도를 보면은 우리는 부패 통제의 이 그 제도적인 기반을 꾸준히 사실은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스 시절에 가지고 온 금융실명제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라든지 인사청문회 제도라든지 최근에 했던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그 구축들을 열심히 했고 실제로 잘 살펴보면은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부패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서 비교해보면 부패 통제를 높은 수준의 부패 통제, 높은 수준에서의 부패는 비교적 통제하는 데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아직 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조가 가야 할 길이 뭐냐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이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근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보면은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피상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8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원조 규모를 가르쳐 주고 다른 나라의 지표를 비교하는 숫자를 제시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원조 규모를 많이 늘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강력한 지지 그룹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나 관심이 워낙 취약하고 그게 가장 심각하게 반영된 데가 어디냐면은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는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 의원들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즉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고요. 실제로 뭐 다른 선진국 같으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제개발협력 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의회 내에 소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외교통상위 같은 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뭐 많아봐야 한두 사람 정도고. 예를 들면 유상원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EDCF 같은 경우는
그 보고를 즉 그 의회에 대한 accountability를 어디 가서 지느냐 하면은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관련된 그 의원들은 그 섹션에서는 이 유상원조가 국제사회의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유상원조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국가의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시기관은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상원조의 수단을 이걸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그 컨트리뷰션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얼마나 더 기여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의 지지가 약하고 그 대중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조차 이런 개발 협력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장기적으로는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선진국에서 인식 조사를 해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 즉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정치학으로 보면 프로그레시브한 사람들이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즉 소위 좌파들이 국제개발 협력에서 훨씬 적극적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식조사를 해보면 국내 복지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하는 소위 그 프로그레시브들이 오히려 개발협력에 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의지에 대해서 더 부정적입니다. 제가 그걸 갖다 통계분석을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왜 그러냐고 추정을 해보면 아직도 국내 복지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도 소위 그 전통적으로 국제개발을 지지하는 프로그레시브한 의원들조차도 국제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뒷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그리고 양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한계들은 발표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김주희라고 합니다. 먼저 박봉희 선생님의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새롭게 설정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SDG의 달성을 위해서 한국개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SDG의 17가지 목표 중에서 한국이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는 5가지 목표를 이렇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목표가 왜 중요하고 또 한국이 그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들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이 모범적인 원조국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셔서 사실상 어떻게 한국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우리 모두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이 뭐 공적 개발 원조의 수혜국에서 이제 성공적인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세계적인 뭐 원조 공여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공적개발 원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공유된 원칙의 준수를 통해서 질적인 성장 또한 잘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적개발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서 뭐 그 규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빠른 확대를 보여줬지만 전 세계 그 평균 수준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DAC, 그러니까 낙의 동료 평가 제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다자적인 원조 수준, 그러니까 다자적 원조의 비율을 더 높이고 또 원조의 비구속성 수준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또 네트워크 활동을 더 활발히 하면서 뭐 제4차 부산 원조 효과성 고위급 토론 같은 것을 주최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유된 원칙들, 뭐 파트너 국가의 뭐 주인의식이라든가 뭐 결과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 개발 파트너십, 뭐 투명성, 그다음 뭐 공유된 책임성 이런 것들을 내재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새롭게 설정된 SDG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뭐 정계 학계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사실상 고민을 하고 그다음 공론화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천연 개발 목표는 와 SDG 현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비교하면 그 범위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많은 고민이 사실상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MDG가 사회발전 분야로 이렇게 한정된 8가지 목표에 집중했다면 SDG는 뭐 경제발전, 환경, 그리고 안보에 이르기까지 목표가 17개나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중점적인 어떤 목표를 사실상 설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목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이 잘 이행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이것이 사실상 정말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지역에서 독일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인터뷰나 질문들을 해보면 사실상 독일 뭐 어느 정도 선진 공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목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섯 가지 목표를 일단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건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목표를 선정한 것이 사실상 어떻게 선정된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이미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코이카나 이런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분야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바탕으로 선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제 한국이 SDG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수행해왔던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수행했던 분야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장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MDG와 SDG의 성격이 달라진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국이 더 나은 원조국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평가 능력 향상의 측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계속해서 저도 고민하는 지점이고 근데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지점인데요.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발전 목표란 정말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이해나 뭐 경제적인 담론이나 그런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뭐 경제 성장의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실상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전에 뭐 MDG식 뭐 혹은 그 이전에 그냥 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한국이 사실상 줄 수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크지만 이 환경을 고려한 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할까라는 생각 이게 사실 한국에게도 닥쳐있는 극복해야 할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한국 경제 성장의 경험이 사실상 어떻게 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도 구축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패라고 하는 측면이 정말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다수의 국가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행 능력이 인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그런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부패로 들어가기보다도 더 이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규제를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사실상 많이 부족한 경우를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선생님께서 한국이 더 나은 원조국이 되기 위해서 제고해야 하는 측면과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효과성 제고의 측면은 더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제도 형성 그러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의
그 이행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성공적인 사례들을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제도 역량의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몇 번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를 구축하면서 그 정부 기관에 아예 들어가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효과성이 가장 높았었던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이행기관들의 전문성은 이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한국의 뭐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뭐 한계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시스템의 확장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더 도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NGO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에코시스템의 확립을 통해서 점점 사실상 약해지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발표자께서 구상하시는 에코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계를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 혹은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들이 다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크고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 연구에 대한 시작, 그 다음에 논의를 제시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지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